저를 믿으면 됩니다. 야외에 나간 눈쟁이를 믿고. 이거 나 혼자 있으면 내 일 못했겠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네. 시작부터 야간에 도대체 뭘 하냐? 다이소를 가야 됩니다. 톱을 사야 돼요. 이제 벤치 테이블 개선을 이제 계속 제가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개선. 리니어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키보드나 마우스의 버튼을 누르면서 물리적으로 계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벤치 툴을 제가 사실상 7에서 8월 달에 그때 벤치 툴 처음 만들 때 집에 있는 목재랑 막 솔레노이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임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선도 다 됐고 그 나머지 PC에서 생기는 오차들을 최대한 다 없앤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부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 나무로 할 건데 저희 집에 톱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그 톱이 이렇게 요만만한 톱이어가지고 톱을 조금 큰 걸 타러 가야 돼서 이렇게 저녁에 나왔습니다. 잘 잘릴까? 어? 떡띠. 떡띠 저희 집에 아마 없을 거예요. 비상용 떡띠. 록타이트. 오늘 짧은 피스밖에 없어서. 긴 피스는 필요하지.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톱을 사왔어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려놓고 가야겠죠. 지금 저녁 8시이기 때문에 나가서 대충 하다가 막 잘못 잘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잘라야 되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도가 키보드랑 마우스랑 둘 다 한 벤치마크 테이블에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는 어차피 키보드의 이 사이즈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는 제끼면 되고요. 키보드 기준으로 맞추면 되는데 키보드 기준에서도 이런 풀사이즈 배열에 옆에 매크로키까지 달린 이런 K100 이 친구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 전체 면적이 닿는 게 아니고 그 고무 발만 닿기 때문에 끝 사이즈보다는 더 길어야 돼요. 얘 한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3등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서 나중에는 목재가 아니고 철제로 바꿔야 됩니다. CNC로 가공해가지고. 열봐. 이게 원래는 앞뒤로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손으로 커팅을 할 거라서 솔직히 암만 해도 될 것 같긴 해. 저를 믿으면 됩니다. 야외에 나간 눈쟁이를 믿고. 네, 야외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딱 괜찮은 게 바로 옆이 흙밭이라서 혹시나 톱밥이 날려도 전혀 문제될 환경은 아니라서 자를게요. 어 잠깐만 한참 걸리겠는데? 이거 나 혼자 있으면 내 일 못했겠는데?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눈쟁이 지분 한 10%? 여기 이제 평평한 면이 올라갈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자르지 않은 원래면 올라갈 거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못을 박고 사이에 이제 쇠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디테일한 부분은 위에가 작업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위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위에 빨리 가도록 합시다. Later. 아 여러분 드디어 이걸 다 자르고 올라왔어요.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목재는 그냥 못을 박으면 쪼개집니다. 그게 뭐 이 평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이 못 사이즈보다 더 작게 이제 균형을 뚫어야 된다로 해서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보강을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도 흔들리기 때문에 보강도 할 거고요. 기역자 같은 경우도 보강을 할 건데 그건 오늘은 제품이 안 왔습니다. 이거 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보강을 할 거고 좀 안 흔들리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사이즈 먼저 이 판재부터 고정을 해야 돼요. 이 판재 그게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뚫고 해도 되겠는데? 이게 지금 나사가 얘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구나. 바닥에서 박으면 안 돼요. 고무발 그걸로 좀 띄워놔야 이게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파야 돼서 이 커스텀 키보드 할 때 쓰던 건데 역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쪽입니다. 솔레노이드를 달아놔야 되는데 이제 위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계측을 좀 해야 돼요. 무슨 계측을 해야 되냐? 이 정도 판 한 3개 정도 올리면 딱 되겠다. 이게 왜냐면 마우스 천정이 아니고 살짝 앞부분을 눌러야 돼서 이게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마우스 고정 어떻게 하죠? 이제? 그건 가서 생각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나머지 벤치마크 이제 툴 완성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벤치 테이블 보시면은 열악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벤치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원래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개선을 했고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이 때문에 이 벤치 테이블 하나만 이제 전원 케이블만 꽂아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원래 이 처음 할 때 고정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기 테이프로 그냥 대충 감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벤치 테이블 개선을 하기 전에 솔레노이드를 좀 더 센 걸 사야겠는데 이거 말고 원래 이제 다른 벤치 테이블 있어요. 그 이제 센서 응답 속도 측정하는 그것도 나중에 제작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센서 응답 속도 측정하는 거는 마우스 쪽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판자를 때려서 판자를 움직여야 돼서 좀 힘이 센 게 필요해서 찾다가 10암페어랑 막 8암페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샀는데 솔레노이드 10암페어 왜 네, 이건 사실상 이제 벤치 테이블을 박살낼 수 있는 친구라서 이제 그렇고 이건 이제 8암페어도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게 롱테일이라서 그렇긴 한데 얘도 좀 센 편 그래서 사실상 얘들은 쓰지 못하는 친구라서 지금 이제 2.5암페어짜리 솔레노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12V에 이제 얘랑 둘 다 이제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 뭐 나중에 그 점점 개선을 해보는 거니까 왜냐면 이렇게 벤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상 처음 하는 거죠. 제가 그 손으로도 이걸 해봤는데 손이 500g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세게 했을 때 손가락으로. 근데 얘들 힘이 키로 다닙니다. 그래서 좀 센 편이긴 해요. 좀 나중에 파워를 다시 1.2A로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쉽게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변경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잠깐만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을 납땜. 한번 테스트를 조져보죠. 바이퍼 밝게 약간 이제 기준점이 되는 최상위 제품이기 때문에 다 풀면은 오우쉣 어쨌든 마우스 부셔지겠는데 잘못하면 1ms 수준? 1ms가 안 나와요. 0.9에서 0.8까지도 나오고 지금 보면 천천히 보면 시간 굉장히 잘 찍히죠? 일단은 계측이 된다. 그럼 뭐다? 잘 만들었다. 일단은 물리 벤치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개선 완료됐다. 이거를 뭐 여기 자르고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추가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높이 자체는 이 위로 얘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측정할 모든 장비를 통틀어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여기 그냥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할 게 더 있어요. 뭐다? 직류 전원 공급기라고 이제 장비가 또 하나 더 왔습니다. 이게 무슨 장비냐? 그 지금 어댑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12V 2A짜리 어댑터를 쓰다가 2.5A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4A짜리 어댑터를 쓰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상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완성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장비가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측정하는 장비가. 그래서 장비를 하나를 샀습니다. 무슨 장비? 직류 전원 공급기 AKA 파워 서플라이. 이 친구가 뭐냐? 어댑터다. 12V, 뭐 10A 이런 어댑터 써서 써도 되지만 다른 장비를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볼트랑 암페어를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30V, 5A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친구고 수수 케이블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집은 다음에 원래 전원 공급하던 그 위치에다가 꽂으면 되겠죠. 오, 이게 상시 공급이 아니고 솔레노이드가 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된다는 소리입니다. 외웠다 봉.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지금 저희 회로에 당장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개발용. 살짝 뭐 솔레노이드 스펙이 정해지고 하면은 어댑터를 굳이 이렇게 큰 파워 서플라이를 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DC 어댑터 하나를 사용을 할 것 같고, 아 이게 저 회로 자체는 완성이 된 상태고요. 이제 이 벤치 테이블을 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이제 추가적으로 게임 패드 클릭 응답 속도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된 겁니다. 벤치 테이블 결과 막 보고 싶으시면 눈쟁이.com 가셔가지고 눈쟁 DB 탭을 가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여기다가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됐다. 근데 솔랭이들은 바꿔봐도 될것 같은데 너무 센데 생각보다. 빵이 올리는데. 네.